마음에
Thank you.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 물은 한 방울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 곳에서 물 한 방울 구할 곳이 없는 이때에 마라는 썬물을 만났습니다. 이 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써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마라의 썬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마라의 썬물에 지시하신 한 가지를 던졌을 때 물이 고쳐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이 땅의 모든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우리 부르신 것은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전국적으로 모든 전염병은 순식간에 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꿨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주여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너무나 연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너희가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염려합니까?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린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훗날에 열두 아들을 두게 되었는데 이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을 바꿨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이스라엘 바꿔진 것은 한 사람의 개인 이름이 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린, 역사는 흘러가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 사건은 지금도 수많은 전 지구촌에 소개되고 있으면서 정언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사건은 창세기 32장 24절에 얍복강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라고 창세기 32장 24절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호시아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울면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사람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데 오늘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은 바로 무엇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했냐면 천사가 환도뼈를 칠 만큼 나가 떨어져 버린, 환도뼈는 허리에 부근에 있는 조인트 뼈를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위골됐더라면 뼈가 어긋나 버렸으나 탈골됐다는 뜻입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야곱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곱은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붙들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야곱 같은 심정으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할 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를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상 2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연히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왕이 되었지만 이 배후에는 다윗이 특별한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다시 말해서 아뢰었다는 것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사랑 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불을 끌어내립니다. 오늘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불로 응답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민족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금 모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불안을 가져오는 저 메르스라는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와 있는 현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으로 세웠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오늘 다윗도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고 솔로몬도 기도할 때 불 내려왔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다음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불 내려왔고 솔로몬에게도 불 내려왔고 엘리야에게도 불 내려왔다면 시대는 다른데, 그렇다면 주여,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불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사업장에 불 주세요. 오늘 내 가족에 불 주세요. 이 민족에게 불을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불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 주신 하나님,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 했으니, 오늘 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 내려옵니다. 구약에만 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120명에도 불 내려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게 불 주시옵소서.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추적을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십니다.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게 불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2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오늘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뜨겁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뜨겁습니다. 적극적입니다. 무슨 일이라든 주님 일이라면 내사가 뜨거워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싸늘한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불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은 성경은 에스겔 1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배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 사람 손에 불 쥐어줍니다. 손에 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옷을 입은 것은 뭘 말하냐면 배옷은 회개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민족 앞에 그것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민족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온갖 음란과 온갖 죄악이 세상에 완전히 만연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말세 증조라고 느낍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들 입에서 하는 말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불안해서 길거리 한번 다 제대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우상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소동고문화가 되었습니까? 성적 타락이, 음란이, 세상 물욕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로 생각하고 배옷을 입은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손에 불 주십니다. 이 불은 능력을 말합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불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움직이게 합니까?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휘발유가 연소되면서 불의 힘으로 자동차가 갑니다. 기차도 불의 힘으로 갑니다. 비행기도 불의 힘으로 갑니다. 전부 핵무기가 뭡니까? 결국 불이에요. 오늘 내게 이 불이 오면 영적인 핵무기 같은 놀라운 파워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불 주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의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나의 골수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란 지도자는 이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진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 모습 그대로 닮았던 사람이 여러 믿음의 사람 가운데 모세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는 사람들이 떠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우린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있는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바다의 소리가 수장하려고 우리를 불러내느냐고 이렇게 아우성 칠 때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다시 와서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오면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다툽니다. 이때에 하나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조용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로 나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 믿는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셨는데, 동풍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바닷물을 갈라내는데 밤이 새도록 그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버립니다. 물 속에 있던 진흙투성이에 진흙탕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 열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없는 곳도 길 만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전염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내 가정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체 모든 관절 골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될 치어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느라.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기도에 매서 기도할 때에 바람 역사가 일어나는데 120명들에게 바람이 옵니다. 오늘 사람성들 보면 바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불 주세요. 이 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불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세요. 이 민족을 끌어올리세요. 반드시 위로만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은 불로 자꾸만 상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의 특징 첫 번째가 위로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리같이 끌어올리시고 세계 열강 중에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 주저앉아버린 완전히 밑바닥 인생인 내 가정을 하나님 끌어올리시는데 불같이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불은 옆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민족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내가 내게 구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기억하리라.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왜 불의 역사가 오늘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불은 유리만 올라가고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불은 춤을 춥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은혜 춤을 출 것이고 오늘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민족 앞에 위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화가 변화에 복이 되며 오늘 시간 내 시작한 미약하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한 이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 뒤에는 축복이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기시고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특별히 한 분 한 분 불러내신 것은 오늘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보는데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는데 7일째 되던 날은 7바퀴 돕니다. 7바퀴 돌고 마지막 도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외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을 지져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여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38도선 이북의 북한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의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리고가 잔뜩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외치라. 한 날을 외치라. 오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것이고 때를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누가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이 민족의 여리고가 오늘 밤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0장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수명이 다했으니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 그는 이 말을 듣고는 낯을 벽을 향하여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난날 내가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사람이 이런 통곡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너는 15년 생명을 연장하겠고, 오늘 하나님이 사람 데려가려고 하시다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이 다 됐는데도 이 사람이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달라는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도 15년 희석회를 더 연장하듯이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연장시키시는 그분의 뜻을 바꾸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정하신 뜻을 바꾸는 것은 우리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도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루 이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1년 후에도 해결될 수가 있고 2년 후에도 해결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서 하나님 뜻을 따라 반드시 몇 년 후에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너의 구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어떤 천사장입니까? 마리아에게도 찾아왔고 요셉에게도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가브리엘의 이 천사의 방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있나요? 내려놓으세요. 기도할 때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이제는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문제 던지는 순간에 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 시간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이다. 재난 중에, 이 민족은 지금 재난입니다. 재난 중에 있어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가정에 여러 가지 재난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시편 기자처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 은사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시험에 왔습니까? 왜 시험에 당했나요? 왜 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시험 닥치고 났더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들기 전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문제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잘 되니까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내게 꿈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이 왔을 때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의 기도는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꾸지듯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기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해서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사탄마귀 싸움에서 이긴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믿고 구해라. 믿고 구해야지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문제든지 가져왔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긍정적인 믿음.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가져와서 아버지께 반드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것은 이제는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 문제를 던졌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다음같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앞에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기뻐하며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슬퍼하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는 보잘것 없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 전부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을 비롯하여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리고 바울,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기도를 해서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 주여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나이다. 세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가장 위대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너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여러 가지 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문제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다 끄집어내세요. 반드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시간 시간마다
틈나시는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아홉 명의 제자가 달라붙어서 내쫓아도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보더니 한마디 말씀해서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귀신에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한 사람은 귀신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한시대 믿음의 영웅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